하나님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손뼉치며 감사와 찬양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힘있게 손뼉치며 올로마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의 길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가 계신 날마다 주 승축하리라. 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광의 하나님, 성결한 마음으로 이 땅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성결하며 거룩한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진리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교회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 육체적 순결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도자들 향하여 오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거룩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더 있어지기를 사모하니, 한국교회의 강남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덧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초대교회처럼 무릎을 꿇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의 저력 힘쓰며, 복음의 전도와 날로 교회가 숫자가 퇴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재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만국교회 있는 모든 지도자들 위하여 두 손 높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 기도하며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고통받는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목힘들이 풀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교파의 분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찬양 받으옵소서.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가정의 더러움이 틈타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공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한 영혼들과 그러한 가정들만 두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날 잡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는 마치 하마급과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가정의 파탄이 되어주며 음란과 도덕의 타락과 술취함과 방탕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이런 싸고 빠져가는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의 뿌리를 뽑혀달라고 함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여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 오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을 부르며 여겨주시고 가정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의 영을 마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 임하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손을 들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오니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시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궁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을 꿇은 대로 아버지를 부르라. 영원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앞심하여 두 손을 높여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영원하여 들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오. 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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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영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래서 눈을 감은 대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에 이 세상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선물로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다시 포로 속에 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오늘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이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의탁했고 나의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이 땅의 부패와 타락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쳤다고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환경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이 있다면 다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 길을 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고 하신 말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궁유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나는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도 헌신했고 목사로도 헌신하고 사역자로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르지 않아서도 아니요 나의 삶 속에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만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후복하여 오늘 내 영혼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불순종에 가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 그 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을 드신 분은 이 앞으로 다 걸어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오. 하나님, 나를 그 길이 열려주소서. 오늘 무대 양옆으로 이 옆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복받으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내가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타락했고 내 마음도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끊어 엎드려 주님 앞에 완전히 복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받아주셔서 이 앞으로 걸어나가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탁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신실하게 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어찌되어 젊은 나의 영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제 갈 수 없는 수많은 그 길에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속히 앞으로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나가라.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오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이 땅에 수많은 바람들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폭풍들이 풀어져 나가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앞에 속히 나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